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도시것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흙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 우리 마을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다툼을 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로 다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송도 지금 한 가지로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는 불법으로 공사를 2번 막으셔서 그게 1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공사 막으시면서 뒷집 담장이 우리 때문에 넘어간다. 우리 때문에 담장 다 부서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땅 내놔라. 그 담장이 저희 땅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땅 돌려주십시오라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토탈 소송이 두 건이 진행 중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텃세를 당하면 너무 무섭고 겁이 날것 같은데 시골땡님은 덤덤히 해낼 수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셔요. 어떤 원동력이 있으신 거예요? 글쎄요. 아이들도 다 키워놨고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살만큼 더 살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옳은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건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우리 이장님한테 끌려다니거나 이 동네 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매일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아, 예, 하고 해준다면 옳지 않은 거를 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엄마가 당하면서 사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있죠. 사실은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부터 전국의 많은 이장님들이 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수많은 그냥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누군가가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제 역할이지 않겠어요?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은 그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툼 중인 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코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길을 막는다든지 협박한다든지 마을에서 구설수를 만든다든지. 제가 법적으로 경찰을 찾아가서 네,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는? 그전에는 말이 좀 많았죠.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우리 때문인 것처럼, 나 때문인 것처럼 말들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장님과 마을 대표들이 이쪽에 공사 못하게 막고 난 다음에, 마을에 어떤 어르신이, 여자분 어르신이 한번 여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땅을 예전부터 내가 사려고 생각했었다. 언제 한번 땅을 판다고 예전 주인이 내놨길래 내가 돈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구매하려고. 그 돈이 아직도 내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 라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가라라는 뜻이었죠. 경매로 받아서 들어온 걸 알고 있으니, 싸게 들어왔으니, 너 이제 지금 공사 맡고 힘들게 하니까, 지금 그냥 나가면은 그땅 내가 살게. 경매 가격으로 살게라는 뜻이었겠죠? 당시에는 그걸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나요? 요거 진행되기 전에는? 네, 동네 분들이 오셔갖고, 뭐, 어르신들이 공사하는데 물 없이 어떻게 하냐, 우리 물 갖다 써라, 전기도 땡겨 써라, 그리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욕 본다. 예, 뭐, 놀러도 오시고, 차도 한잔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당연히 마을 분들하고는 잘 지냈어요. 근데 대표들과 이장님이 일을 만들면서 이제 요상하게 흘러갔죠. 제일 힘센 분들이랑 그렇게 트러블 있으시면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진짜. 정말 힘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손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을의 대표라고 있는 이몇 사람을 꼭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는가.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부분을 결정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죠. 그러나 결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밀어붙이면 되니까 그건 힘들지 현재 대한민국에 특세를 당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좋은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뒷사람, 그 뒷사람 몇번 지나치다가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똑같이 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전국에 있는 이장님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해주고 계시는 분, 봉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분 많으시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별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시골에서 들어와서 역텃세를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좀 있다고 들었어요. 시골로 귀촌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좀 내려놔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시골로 들어오시면서 필요 없이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른들도 계시고 뭐 나보다 나이 어린 분도 계시고 뭐 많으신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생각하면 별 탈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텃세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시골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시골땡님이 생각하는 시골살이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평온함이죠. 아침에 눈 떴을 때 사실 참새들이 와서 막 짹짹짹짹 하는 소리. 그리고 비 오면 빗소리, 눈 오면 눈 풍경 그대로. 시골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특유의 맛과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은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100명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도 시골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이곳을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씩씩하게 잘 살고 안정감 있게 마음도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게 결국은 제가 할 일이고 귀촌을 하시기 전에 난 이렇게 준비했다 또는 귀촌해보니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할 걸 하는 꿀팁 또는 후회 같은 게 있을까요? 귀촌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도시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은 삶. 네, 그거를 준비했고요. 시간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을 준비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적인 부분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죠. 내가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날 것인가. 그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땡님은 현재 이 다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다치지만 누구도 다치지 말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 중에 한 사건인데 누구도 다치지 말고 사실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적어도 마을 전국에 있는 이장님들이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밝혀줘도 저는 충분히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송이 시골땡님도 양보하시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시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만약에 끝이 났어 누구나 좋은 쪽으로 마을 임원분들과 이장님과도 다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마음이세요 지금 마음으로서는? 그거는 누구나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원하는 엔딩이죠. 이장님도 저를 좀 입장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이주민들의 입장을 저도 당연히 이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이해해드리고 지지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내 터전 안에서 재밌게 하고 마을 주민들과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그거죠. 지금 시골댁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채널을. 네. 그 채널 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제 채널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초기에 영상 기록용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지나고 사실 이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초기에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물어보면 어느 순간 제가 일이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에 일이 이 일이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길래 담담하게 글을 적어서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기록용으로 올렸어요.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몰랐고 그래서 채널이 생각지도 않게 지금 쑥쑥쑥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결론은 여기서 터전 잘 잡아서 이장님들과 잘 지내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장님과도 웃으면서 지내고 네, 그렇게 지내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인터뷰 이렇게 시골땡님이 용기 내셔서 본인 상황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렇게 두 건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게 남아있는데 앞으로 잘 풀리셨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힐링적인 채널, 시골댁 채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런 텃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시골댁 채널 유튜브 가서 내용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오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